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남 진 김석진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저녁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케줄 하다가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냥 밥 먹으면 뭔가 또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간만에 회사에서 일도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밥을 냠냠쩝쩝 즐기기 위해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아, 배고프네요. 오늘의 메뉴는 저 여기 뭐 보여드릴지? 이거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곱창이랑 뭐 차돌박이랑 이것저것 섞여 있고요. 아, 배가 고파서 바로 뭐 사실 그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연히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고. 네,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른 친구들 브이앱 할때그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옷이 그 지인의 옷이냐 이랬는데, 아, 이거 제거 맞고요. 그 옛날 저희 방탄샵 뭐 맞나, 거기에서 나왔던 그 옷이에요. 근데 추울 때 여기 입고 왔다가 집에 갈 때는 패딩이 있어가지고 패딩을 입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 올 때는 또 패딩을 입고 오고 해서 잊혀진 존재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차돌박이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떡도 찍어 먹나? 재밌네. 먹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얼굴이 재밌네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얼굴이 즐겁다고 하는 줄 알겠어? 보는 순간 즐겁네요. 잘생겼어. 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밥을 먹지 않아도 재밌네. 재밌는 컨텐츠가 바로바로 나오네요. 이번에는 곱창하고 부추랑. 아, 사실 아직 밥이 안 와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려면 조금씩 기다리면서 아끼면서 먹으려 했는데, 양파랑 같이 아끼면서 먹으려 했는데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네. 음식은 이게 단점이야. 맛있다. 근데 다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먹는 건 막창이랑 소곱창이랑, 이건 뭐야? 대창인가? 대창이랑 차돌박이, 그리고 네, 이렇게. 아, 사실 요새 입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장 나가면 밥을 먹긴 해요. 현장 나가서 뭐 일하면은 밥을 먹기는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하루에 컵라면 하나? 그것만 먹고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65kg까지 다시 찌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63kg 정도로 다시 빠졌고, 빠지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이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씨,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 억지로 막 챙겨 먹고, 밥 시켜 먹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방금 한국분이 되게 한국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소주는? 소주는? 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이 음주 방송은 차마 좀 그러니까 소주는 조금 자제하고, 떡 하나 더 먹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외국 분들은 소곱창 뭐 이런 걸 모르겠구나. 소곱창을 영어로 하면 가곱창, 차돌박이나 뭐 차돌박이. 죄송합니다. 웃어주세요. 그렇게 곱창이 영어로 뭐지? 근데 이 곱창은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해외에서도 곱창을 먹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으려나?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곱이 있고. 방금 무슨 댓글 본것 같았어. 차돌박이는 카스톤? 맛있다. 빨리. 아, 1인분 양이 너무 적네. 밥이 왔습니다. 아, 하이, 자, 아, 찌개가 안 왔네. 찌개가 안 와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식사를 하고 룰루랄라. 원래 이거 혹시 곱창하고 뭐 재창 차돌박이가 영어로 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긴 뭐 영어로만 해도 나도 한국밖에 모르니까. 너무 좋아. 맛있어. 앞머리
주방과일로 제가 직접 잘랐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분이 직접 잘라주신 머리예요. 네,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옛날에 내가 자른 머리랑 비슷하다. 내 실력이 헤어 디자이너급의 실력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헤어 디자이너 분의 이 머리를 자르는 솜씨가 아마추어인 나와 비슷하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실력자 고수 프로시기 때문에 제 실력이 뛰어난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기가 막혀. 딱 소주 한 잔이랑. 밥솥이 된 기분이야. 태하지 말라는 글을 본것 같은데 취한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옛날엔 밥만 먹으면 취했는데. 왜 그랬을까? 썸네일 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니까 턱 근육이 강해지는 거야. 턱 근육이 얼마나 심하냐면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이네. 한 번 음식 씹을 때마다 거의 막 야생동물급의 턱 근육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입 벌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고기랑 뭐 젤리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세게 씹는 버릇도 있고. 다들 아직 개그를 해달라 하시는데 아직 이거 벽에 막 섰어요. 지금 새로운 아직 그들이 잘 안 나타나서 새롭게 할 게 없어요. 다 했던 거라. 그래서 이제 그냥 옛날에 했던 단어들을 보면 떠오르는 수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그걸 할게 없어. 다 막혀버렸어. 원래는
머리를 안 잘라 있어요. 8층대까지만 하고 딱 콘서트 하는 날 머리 자르고 빠밤 저 머리 잘랐습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예쁘죠? 이럴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콘서트가 취소가 돼버렸는데 뭐 달성했대. 그래가지고 아쉽게 건 못했고. 그러면 미국 콘서트 가서라도 해야겠다. 그 기다리는데 응? 취소가 돼버렸네. 그래서 그 취소 소식 듣자마자 아 이제 그건 안 되겠다. 그냥 잘라버려야겠다. 이러. 바로 잘랐죠. 아 맛있어. 사실 밥 먹느라 댓글이 잘 안 보여. 죄송합니다. 아, 밥이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 여러분도 밥 먹을 때 반찬만 보잖아요. 맞죠? 저도 밥 먹을 때 반찬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지한 브이앱 화관 그건 와 언제 찍었냐. 거의 1년 전쯤에 찍었나. 어제 브이앱 웃겼어요. 사실 뭐 저도 이쁘게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예능인데 저는 그 달려라 방탄을 예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능인데 모두가 진지하게 만들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든 거야. 어떻게 시청자 수가 끝도 없이 올라가지? 내가 밥 먹는 거를 실시간으로 300만 분이 보고 계셔. 야. 부담스러워서 체하겠다. 300만. 야, 300만원이면 아니 300만이면 이렇게 딱 숫자로 봤을 때는 300만 이런데 300만 명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 아니야. 와, 근데 내가 그 한가운데서 밥을 먹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은 야 이거 맛있네. 꿀맛이야. 얼마 안 남았다. 양이 2인분씩 쓸 거야. 그래서 많이 안 먹어서 양이 줄어서 1인분만 시켰더니 나이를 먹더니 입맛을 조금씩 잃어가는 건가?
얼마 전에 동네 친구들이랑 놀다가 몸무게를 재봤는데, 그때 제가 63kg였고, 그 다음 친구가 80kg, 그 다음 친구가 90kg, 그리고 그 다음 친구가 100.1kg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가 100kg나 나갈 줄 몰랐는데, 야, 너 유일하게 여기서 세 자리다. 나랑 같이 너랑 나랑 합치면은 막 160kg다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자기도 나세 자리 되기 싫다고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이러더니 막 갑자기 막 주머니에서 막 물건들을 막 이렇게 꺼내더니 다시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100kg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억울하다, 이거 이럴 수 없다 이러고 갑자기 애가 바지도 벗고 막 위에 옷도 벗고 이러고 다시 올라와서 재니까 99.9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99점, 100점이 아니라 한 100점 막 5인가 이랬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씹었나? 턱이 아프네. 데뷔한 지 오래되긴 했나 봐. 방송 켜놓고 밥 먹는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편안히 밥이 들어가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안 해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 몇년 전만 해도 카메라 켜면 뭔가 헤어질 것 같고 그랬는데, 맛있어. 아니, 끝도 없이 넣어놔. 아까 막 299만 년, 지금 350만 명에. 350만 분이 밥 먹는 걸 지켜보고 계셔. 맛있다, 부럽죠. 이런 거한 번씩 해줘야 된다. 이거 빼고. 이거 넣어가지고. 떡입니다, 여러분, 떡. 여러분, 한입 하실래요? 아.
광고 같았어, 광고 같았어. 아. 맛있다. 다 먹었어. 세개 남았어. 저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패스. 링크해달라는 게 많아서. 마지막 한 입.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알파카 없이 먹는 기분이야. 아, 맛있다. 밥 먹는데 30분이나 걸렸단 말이야? 저는 요새 밥을 잘안 먹어서 간단하게 먹는 걸로 치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밥다 먹는데. 그래도 방송 켰다고 예쁘게 먹는 모습 보여드린다고 30분 걸렸네. 국물도 먹어주고. 아, 잘 먹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아,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와. 392만 분. 아, 이거 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400만 분까지도 가능하겠는데? 보자. 392만 분. 300, 와, 392만 6천 분이, 와. 야, 아주 한 3분 정도만 더 기다려. 와, 393, 3만, 4, 4만.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보고, 손키스 날려달라는 말이 많은데, 손키스는 여러분들, 아직 아껴뒀다가 콘서트장에서 날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시죠? 천만 명 되면 끄자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살라는 건가? 와, 399만 4천 분이 저의 식사를 지켜봤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식사 자리였고
400만 분이 넘었어요. 400만 분이. 이래서 사람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딸꾹질이 나와버리네.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식사였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더 즐겁고 맛있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다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네. 굿나잇. 윙크.